간단한 파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외 파트는 다양한 어질리티 활동이 가능한 멋진 견들과 도심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귀여운 가축들이 넓은 들판에서 뛰어노는 것을 볼 수 있는 파트입니다. 야외 파트만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각양각색의 개인기를 가르칠 수 있는 어질리티 훈련과 자유롭게 본가나 자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홈케어, 그리고 언제든지 가능한 산책이 저희 파트만의 장점입니다. 야외 파트 대표 개체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야외 파트는 대표적으로 견, 양, 토끼, 염소, 돼지가 있습니다. 야외 파트는 사육조 시간에 어떤 일을 하나요? 야외 파트는 사육조 시간에 공통적으로 개체들의 위생과 청결을 위해서 배변과 쓰레기를 치우고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채워줍니다. 가축의 경우 오전에는 건초를, 오후에는 펠렛이라는 사료를 급여합니다. 야외 파트에 와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야외 파트에 와서 어질리티 훈련 체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다양한 가축들의 습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 보람찬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